체포조가 뭡니까? 체포하라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제가 예하부대에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고. 그러면 국정원에서 한 걸로 추정이 되나요? 국정원과 특임대는 대테러 업무 부분에서 공동 훈련도 많이 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정원이 특임대에 대한 어떤 그 지시라든지 이런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령관께서 이번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국정원과 연락한 것은 있습니다. 연락한 적 없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연락 받으신 건 없습니다. 대테러 임무와 관련해서 일체 월요일 화요일 2, 3일 이후로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전화 연락한 거 없었다는 거죠?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수체크가 실제 출동을 할 때 방첩사 요원들도 그 헬기 안에 태워서 일부 갔다. 부대 그 특수전 사령부도 방첩사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원들이 같이 합류해서 갔습니까? 제가 그 보고를 받은 바는 지금 없는데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707 특임단이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 707이 투입이 됐지 부인은 같이 저희가 올라가지 마. 제가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평상 보면은 무대 갈 때 방집사 요원들 한두 명이 더 가서 동태를 파악하고 하는 목표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그런 내용들이 여러 언론에 흘러나와서 대책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저하고 박선은 의원이 질문한 것 중 아니고 혹시 사령관님이 그 여론 언론에 흘러나온 내용이나 어제 국방에서 내용 중에 팩트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후 지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국방위에서 소집해서 말씀 기회를 주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방위가 소집이 돼서 그 사실을 또 밝히겠다. 그때 네. 질문하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2의 비상계엄에 혹은 경비계엄에 전체 투입되는 목도를 해달라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사관들이 여러 가지로 압축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부대의 부사관을 비롯한 장병들의 사기, 정신건강에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 언론도 그렇고 우리 언론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비상계엄은 아직 해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비상계엄을 획책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고 또 그 3인방 그 사령 네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한 영상을 화면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던 장본인이었으며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제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시 그 상황 시점에 707 특임대에게 직접 전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 어디쯤 이동하고 있는지를 전화로 물어봤었다. 그리고 앞으로 제2계엄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양심 고백 영상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방이 문 열려서 못 가는 거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방위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3개 사령관 보도록 다시 요구했는데 반대해서 현실적으로 국방의 사령관님을 참석시키기가 어려워서 일단 국민들적으로 너무나 우울이 많고 몇개 질문을 했습니까?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령관님은 언제 비상사령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를 받던가 또는 상급부대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당일날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비상계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기 전 20분 전에 장관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를 해라. 그런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은 문자를 보고 알았나요? 아니라고 알았나요? 어떻게? 제가 TV를 그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그 자막으로 떠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임무는, 실질적인 비상계엄의 임무는 언제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습니까? 비상계엄령 선포된 이후에 그 전임 국방위 장관께서 VTC로 소집을 했고, 그때 임무는 별도로 전화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요? 네. 그러면은 어떤 비하폰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하폰으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령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임무를 줬습니까? 이제 특수전 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국회 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해서 외곽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꽃 거기 지역에서 예, 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세 개 지역을 확보하고 경계하라. 예. 그러니까 선관위와 국회와 공장 예. 여론조사꽃을 예. 받았고요. 그러면은 국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입니까? 가서 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임무입니까? 아니면 어떤 임무입니까? 최초 임무 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고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 예. 그렇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공장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론조사 보죠. 거기도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서 안에 있는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경계하고 그 안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라. 예. 그 받았고요. 중앙선관위원회하고 인수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중앙선관위도 그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아서 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확보해서 그 안에 있는 장비라고 하면 아마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될 텐데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예. 통제하라. 예. 인원에 대한 공개 지침은 못 받았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당신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아, 전화로 받고 서면으로는 받지 않고요. 예. 명령을. 그럼 그렇게 해서 사령관님은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임무 분담을 그때 했겠네요. 예. 예. 그때 우선 그래서 각 부대별로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가장 가까운 부대 순으로 판단해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공수여단, 707의 국회를 1공수여단이 순관이라고 여론조사꽃을 담당하게 제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평소 국회나 선관이나 여론조사 꽃을 잘 특전사는 모르고 있을 텐데 사전에 그런 사진이나 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를 지금 잘 못 찾아가기 때문에. 아, 그 위치 몰랐습니까? 일부 국회 같은 건 아는데 여론조사 꽃이나 선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상시에 가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선발대 개념을 군에서 편의대라고 하는데 그 인원들을 먼저 빨리 보내서 위치를 좀 확인해보고 거기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좀 시켰습니다.